근데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거쳐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뭐 느낄 때가 많은데 요즘 주변에는요 정말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감사 좀 어떠냐 하고 충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어떨까요? 이게 계산서를 딱 뽑아보니까 네. 하나님은 조금 가져가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 아, 그래요? 뭐냐면 저한테 눈만 가져가셨어요. 아. 그리고 다른 재주는 풍부하게 주셨거든요. 아. 감사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 많이 각박해져가고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함께 섬기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마음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박해져가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일에 너무 거기에다가 매달리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군데군데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셔요. 그 생애 주기별로 저한테 이렇게 막 주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정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딴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니까 막 일을 줘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했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진 것만 계산서로 뽑아보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풍부하게 주시고 정말 기쁨을 많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네. 아멘. 아멘. 참 돌이켜보게 되면 그동안에 지나왔던 일들 많이 하실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네, 네. 또 CBS 가족들과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계시고 네. 근데 새롭게 하셔서 섭외 요청을 그간 굉장히 거절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에 제가 아주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제 친구가 다니던 길에 교회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 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회복지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었죠. 제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수입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가서 했습니다. 집도 지었고요. 지역 주민들 설득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다툼이 좀 생기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막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러냐 막 같이 식구들끼리 울었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와의 다툼은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나와서 막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목사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야 되고 그 장애인 부모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랬는데 부모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 막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 하러 오면서 제가 술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려면 그리고 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머리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아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제목이 집사가 돼서 누구누구랑 술을 먹었다.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쫓길 때. 아, 그때는 그것이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새롭게 와서 여러 번 그 제의가 왔는데 부끄럽죠. 술판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뭐 맨날 머리 쓰고 잠 기도하지 않았던 시절이 더 많았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감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얼굴로 도장 찍으려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응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의 다짐의 시간처럼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숨쉬는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가야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세월 동안 참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몸으로야 뭐 물론 그렇겠지만 몸으로도 고생하겠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러서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신 것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 소중하고요. 예, 오늘의 결심이 아름답게 지켜질 줄로 믿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든 모습으로 이제 커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고 계신데 뭐 구두 만드는 풍경 대표 일도 하시고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일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우리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여러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저한테 작년부터 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그 향기로 그 세상에 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늘 드는 생각 하나는 항상 머리가 꼭 한 발짝 정도 앞서가려고 해서 꼭 처음에 막 통보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구두 만드는 풍경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진하게 고생을 시키세요. 아주 진하게 고생을 시키세요. 그 정말 사람들이 3년 해봤으면 됐으니까 이제 문 닫아라. 그런 분들도 나오고 때론 격려하신 분들도 많아졌지만 그리고 또 지금 복지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한 40분 정도 되고 파주의 장애인분들이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부 보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파주는 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 장애인들도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게 많은데 구두 만드는 풍경은 이제 좀 내려놓거나 다른 경영인에게 좀 줘라. 그런 그 저한테 제의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사업은 아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될 사업이다. 그러나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 과정을 최근에 와서 정말 잠을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고 예배를 통해서 풀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 속에서 지금 전류를 전파를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관 관장하시면서 많은 일들 하셨죠? 가장 그 재미난 일은 그 이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티내고 일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밑반찬이니 또 뭐 이동 목욕이니 막 이런 할 때 막 차에다 큼직하게 막 써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우리 목욕차는 그 지원을 받은 거라 그 글자를 못 지웠습니다. 그러나 다 지워라.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복지관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다른 데서는 막 그 밑반찬을 그냥 나눠주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 먹거리 나눔이를 정해서 자기가 먹는 식구들 밥에다가 한 숟가락 하나 더 넣는 심정으로 동네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 장애인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주시 조례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의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경기도 전역에 이제 파급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한 대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 시간 되면 보내고 이것은 사실 일생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진 꿈을 맞춤형으로 그게 맞게끔 즉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개인별로 다 그들의 꿈 그들의 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지역에 자원을 붙여가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 일 제목이 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네. 아주 지금 그 열심히 파주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장애인들의 길을 살려주고 있어서 지금 아주 그게 꽃을 피워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원 관장님으로 지금 이제 일하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또 방향 목표 이런 게 있으시면 뭘까요?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네. 그 이름이 차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똑같이 이름이 있음에도 항상 그 차별이 나는 그 장벽에 가리워져서 높낮이가 정해지고 대상과 주체가 정해진다는 것이 저는 그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장애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직원 그 여기 섬긴다는 얘기는 요즘 유행어처럼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속에서 같이 하자. 그 이름 속에 차별이 그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네. 첫째의 목표고 두 번째 목표라 하면은 정말 그 빵의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해주는 일이 제일 크다. 제가 장애인들하고 구두도 만들었지만 그 지적 장애인들 옛날에 정신지체라고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가구를 한 3년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가구 공장을 후배에게 물려줬는데요. 지금 한 20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그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업적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이 그 청각장애인들의 자립, 그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은 그 일자리,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 확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목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재미있게 사는 것. 어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재미가 없고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괴롭히는 일이라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삶 속에서든지 재미있게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 직원들과도 자발적인 기도 모임도 갖고 네. 또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아멘. 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열심히 좀만 틈만 나면 좀 좋아지면 안 하려고 하는 넌 할 것 없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우면 바짝 매달렸다가 좀 괜찮아지면 좀 간격을 넓혀서 하나님 조금만 더 계세 뒤에가 계시라고. 근데 기도 제목이 우선 기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까 상처와 과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계산서에 지금도 다 치르고 그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저도 꼭 닮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과 더불어서 교회도 하나 봉헌을 하고 정말 또 그리고 청각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또 제가
일반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구두 공장을 통해서 한번 좀 먼저 돈 잘 벌어서 훈장 주는 그 산업 훈장 같은 거 한번 받아보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멘. 그 구두를 신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종종 상처는 오래오래 간직하고요. 네.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석영 집사님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아주 조금 가져가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 속에 아마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자꾸 망각해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그것들은 극대화시켜서 자꾸 불평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손꼽아가며 감사하면서 아까 기도가 기도 제목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가져가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 아, 그래요? 뭐냐면 저한테 눈만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재주는 풍부하게 주셨거든요. 감사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감사라는 것은요.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했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진 것만 계산서로 뽑아보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풍부하게 주시고 정말 기쁨을 많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